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기업인 CJ 대한통운이 경찰과 손을 잡고 방범망을 구축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택배업계 최초로 택배 인프라를 활용해 경찰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CJ 대한통운은 범죄 발생 시 택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경찰 조사에 제공하는 등 치안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수락산 살인 사건 등으로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안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실제 택배 배송에 쓰이는 차량을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녀보겠습니다. 택배 차량이 도착한 곳은 마포구 망원동. 이곳은 고정형 CCTV가 있지만 워낙 지역이 노후된 탓에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택배 배송 차량은 정해진 구역을 차로 매일 다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질의에 받고 지역 주민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배송 구역 내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신고하면 경찰서의 범죄 예방 진단팀이 이를 정밀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만 6,000명의 택배 기사들에게 범죄 예방과 신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빠른 배송으로 고객님들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지만 앞으로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내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CJ 대한통운은 택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앱에 배송기사의 사진과 이름 등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36회를 이용하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편의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 CJ 대한통운은 국내 최대 택배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공익 활동에 앞장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